아빠 아빠 내가 사실은 아빠 아빠 내가 손예진이야. 아빠 그, 내가 사실은 그래 그래 그만 어? 울어라. 그 뭐가 어려워서 울어 바보같이. 아빠 내가 준이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 어 손예진인데 알고 있었냐고. 엄마한텐 아빠가 얘기할까? 아니야 손예진이니까 내가 얘기해야지. 손예진이니까. 근데 말이다 아빠가 여기 엄마를 불렀다. 고르고 골라도 하필이면 그걸 골라? 어? 다른 사람도 미춘이가 말인데 너 이놈의 길에 너 일로 안 와. 여러분 깜짝 놀라셨겠어요. 아, 진짜. 예, 예. 네. 드디어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엄마 맞습니다. 배우 기레연 씨 미스터 라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나중에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준비하게 드라마 되면 드라마 속 네. 엄마의 모습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더 자식들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엄마가 될 것 같으세요? 아유, 당연히 자식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입장이죠.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게 부모들은 늘 내가 생각하기 잘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조금 중학교 때부터 거리를 뒀어요. 자꾸 내가 구속을 아이하고 약간의 객관적으로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얘한테 자꾸 집착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예, 네, 근데 않죠. 저한테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막 너무 막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 아들이니까 막 얘 뭐 어쩌니 그래서 내가 아 이거를 조금 넘어서면 집착하겠더라고요. 그거 한 발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여자가 여자친구가 왔어요. 결혼하고 엄마 나 결혼하려고 결혼할래요. 데리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집이 더워. 진짜 짱나 완전 더워.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리고 네. 카펫에다가 침대 네. 이렇게 이빨 사이로 뱉는 거 있잖아요. 말도 뱉었어. 안 돼. 네. 네. 엄마 나 결혼할게요. 결혼할래요. 아들이 근데 만약에 그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보지 그렇죠. 못하는 그거를 좀 들어봐야겠죠. 아드님이 협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도 되는 여자 구해줘야죠 그러면.